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아,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 수성구 황금동인데요. 여기 학교가 바로 수성구 황금중학교입니다. 황금중학교 뒤편에는 황금초등학교도 같이 접해있죠. 그리고 이 주변에는 어린이회관역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황금역도 이용이 가능한 그런 위치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입니다. 남쪽 서쪽 8m 8m 코너변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건물 인물 너무 좋지 않습니까? 건물 구성은 이렇습니다. 1층에는 상가, 2층도 상가이고요. 3층 투룸 하나, 포룸 하나, 4층 주인세대로 그렇게 구성이 된 상가주택입니다. 본 건물 같은 기준에 여기 남쪽으로는 건물 내부로 주택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고요. 그리고 건물 이제 북쪽편으로 건물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주차 라인은 총 4대가 그어져 있는데 코너변 쪽으로 하면 1대, 2대, 3대 한 총 7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건물 뒤쪽편으로 계단이 보이는데 이 계단이 2층 상가로 들어가는 계단입니다. 보통 이제 건물 내부로 해서 예전에는 주택과 그리고 상가 같이 입구를 사용을 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거주를 하시라고 주택과 상가 입구를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2층은 이 뒤쪽 편으로 계단이 있고요. 2층 상가 평수는 거의 한 30평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건물 앞에 잠깐 사고가 나서 영상이 끊겼습니다. 지금 코너변 쪽으로 여기가 상가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의 남쪽 편으로 이쪽으로도 상가 분할해서 이렇게 두 칸 놓을 수 있는데 상가 평수로만 18평, 뭐 14평 정도 이렇게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물 이쪽 전면도 전체적인 조화를 참 잘 이루고 있고요. 일단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CCTV는 여기 4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제가 3층으로 갔다가 저 3층에서 포룸하고 투룸 보여드리고 주인세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3층에 내렸고요. 계단실 복도도 전부 다 이제 롱브릭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건물 외장재는 회색톤, 여기는 약간 갈색톤으로 롱브릭 타일을 사용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투룸 구조인데 투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투룸인데 들어서면 집이 투룸치고 칸살이 참 좋습니다. 바로 좌측에 거실이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우측에 방이 있고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있는 구조인데 화장실에도 환기창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니까 옵션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고 옵션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로 이렇게 풀옵션 구조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투룸 구조 한번 보셨고요. 그리고 옆에 포룸 구조인데 포룸 구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포룸은 지금 중문은 이제 설치할 거고 딱 들어서면 좌측에는 이제 화장실이 좌측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우측에 화장실이고 좌측에는 여기가 안방 같습니다. 포룸 안방에 내욕실도 있고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쓸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야, 여기가 이제 웬만한 뭐 주인 세대라고 해도 될 만한 사이즈가 나오고요. 여기 주방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거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탁실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베란다도 있고 이쪽에는 바로 학교가 바로 있습니다. 앞에 가리는 게 없어서 여기 세입자방에서도 전망이 확 트여져 있는 점 아주 괜찮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방이 두 개, 한 개, 두 개가 그래서 방 세 칸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욕실은 두 칸 있고요. 이렇게 이제 포룸도 보여드렸고 제리의 주인세대 제가 올라가서 주인세대도 한번 보여드리고 건물 내용 최종적으로 정리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주인세대 독채로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렇게 목작업으로 천장 마감을 이렇게 깔끔하게 해두셨습니다. 그리고 현관 딱 들어서면 바로 여기 우측에는 신발장이고요. 그리고 정면에는 여기 중문을 설치하는데 전동 중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동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부에서는 나올 때 터치 버튼이 있으니까 스위치 누르면 문이 열리는 중문을 또 시공을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관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주인 세대 거실입니다. 아, 거실이 굉장히 깔끔하죠. 뭐 크게 화려한 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깔끔이라는 그 두 단어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부 다 이 아트홀에도 좀 칠로 마감을 했고요. 도배로서는 절대 이런 색감을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운라이트로 천장 조명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쪽이 서쪽 편이고요. 제가 서 있는 게 동쪽인데 서쪽과 동쪽 길이가 엄청 깁니다. 소파 놓고 TV 저기 걸어 두시면 눈 나빠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정면에는 여기가 주방인데요. 주방 앞쪽에 여기는 간접등을 넣어서 또 다른 또 거실 느낌을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도 여기 바 테이블 형식으로 여기 의자 놓으시고 무릎도 충분히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홈을 파두셨습니다. 그래서 식탁 없이 식탁 대용으로도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냉장고도 두 대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부장, 그리고 여기 사각 싱크볼도 아주 큼직한 거 들어가 있고요. 상판도 얇게 그냥 1cm 두께로 해서 상판을 심플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장이 있는데 장도 이렇게 수납공간도 깊숙하게 들어가니 큼직한 짐들은 여기다 보관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큼지막한 짐이 아니라 큼지막한 그릇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인데 상향식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빨래건조대 이렇게 하나 설치를 해뒀습니다. 자, 여기는 뒷 베란다 공간인데요. 창 나가면 바로 이렇게 학교가 보입니다. 야, 가리는 것 없이 확 트여 있어서 정말 이 집은 뭐 시원합니다. 뭔가 여기는 뭐 빨래 널어놓기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거실, 주방, 그리고 이런 베란다 공간까지 확인을 했고, 여기 베란다 천장에도 전부 다 칠로 다 마감을 해두셨네요. 이야, 조명도 있고 이렇게 소방관 진입창도 있으니 베란다도 채광도 엄청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제 작은 방과 그리고 공용 화장실이 있는데요. 이쪽에도 공용 화장실도 환기창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타일도 아주 아이보리 색감으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여기는 이제 작은 방인데요. 집 천장이 꽤나 높습니다. 그리고 천장형 에어컨도 설치를 해두셨고, 작은 방도 뭐 충분히 뭐 작지도 않고 적당한 사이즈 크기로 잘 빠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이 안방인데요. 안방이 꼭 보시면 여기 문선을 보면 문선이 다른 집들과는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9mm 문선이라고 문선이 굉장히 얇죠. 자, 이렇게 면이 얇아야 집의 전체적인 공간도 넓어 보이고 훨씬 더 깔끔해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천장에도 몰딩이 없습니다. 몰딩을 밖으로 하지 않고 안쪽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안방은 들어가면 보시면 안방에는 이렇게 몰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실하고 안방하고 인테리어 공법 자체가 다른 공법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인데요. 안방에도 이렇게 발코니 공간을 빼두셨습니다. 자, 여기 테이블 놓고 뭐 차 한잔 하기에는 딱 좋은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 부부 욕실도 있고요. 부부 욕실 요 앞쪽으로는 장을 하나 짜서 시스템 짜놓고 뭐 드레스룸 쓰기도 좋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안방에 부부 욕실까지 있는 구조고, 아래층에는 이렇게 방이 두 칸입니다. 방 두 칸에 복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데요. 복층에 올라가면 복층도 방으로 되어 있고 충분히 복층 공간을 아주 최대한 활용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거주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거실까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들어서면 정면에는 방이 있고 우측에 여기는 창고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복층의 거실택이 되겠죠. 그리고 복층에도 이쪽에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방은 총 복층까지 해서 4칸, 그리고 거실과 각종 뭐 창고 공간까지 넉넉한 거주 공간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뒤편에도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도 뭐 창고식으로 쓰기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쪽에는 이제 욕실을 만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층에서도 화장실이 있는 구조이고요. 나중에는 이쪽으로 창을 문을 하나 내서 바깥 공간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짤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건물 내용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3개와 투룸 하나, 포룸 하나, 주인 세대 총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251제곱미터, 건평은 아직 준공전이라서 대략적인 평수 430제곱미터입니다. 현재 복층까지 실거주 면적을 하면 평수로 약 한 16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축 연도 2022년 3월 준공 예정인 건물이고요. 남쪽 서쪽 8m 코너에 접한 건물입니다.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건물 매매가 28억, 대출은 12억 있고요. 보증금 주인 세대까지 모두 세를 놓았을 시 임대 보증금 8억 1000만원, 그래서 현재 인수가 7억 9000만원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월 수익은 685만원, 은행 이자 제외하고도 285만원 남는 건물이고요. 주인 세대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인수가 10억 9천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주변 보면 이쪽 동네 유동인구도 많고 차량 유입도 많고요. 그리고 주변 생활권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초등학교를 또 품고 있지 않습니까? 초품아 학군까지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1층, 2층 상가까지 임대가 다 되고 나면 건물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건물이고요. 정말 거주하기도 좋고 생활하기도 좋고 교통까지 좋은 이 건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건물 직접 보러 나오시면 건물도 물론 마음에 드실 거지만 주변 환경이 더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직접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영상 편하게 잘 보셨습니까? 뭐 구독자분들한테 뭐 좋은 영상, 구독자분들이 필요한 영상 준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팀장 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